아키아의 거상들이 드나들던 사이다 항구에는 이제 작은 고기잡이 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른 새벽에 먼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이제 들어오는 중인가 보다. 그물을 정리할 새도 없이 곧장 근처의 어시장으로 향하는 어부들. 나도 따라가 봤다. 잡아온 생선을 놓고 바로 경매에 들어간다. 바다 사람들의 행운은 때론 넉넉하게, 때론 아쉽게 찾아오나 보다. 지중해에서 건져올린 생선들이 아직 팔떡이는 생기를 그대로 담고 손님들을 맞는다. 사이다의 어시장에는 자그마한 크기의 생선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띈다. 아글라사마, 술탄, 이브라힘. 하이다 야타라와 밀 150-30. 킬로. 킬로. 황제라는 뜻의 술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생선은 손가락 정도로 작지만 꽤 비싼 편이다. 맛이 참 좋아서 초밥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생선을 다듬으면 먹을 만한 게 남을까? 한쪽에서 눈에 띄는 가오리 상어. 크기는 작지만 이것도 명색이 상어다. 꼬마 아이가 눈을 떼지 못하는 건 신기해서일까, 무서워서일까? 아마 무서웠나 보다.